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뭐야? UFO와 정신과. 그러니까 야, 이거? 내가 UFO 협회 이사인데 여기에 보면 내가 이제 쓴 저자. 어? 저 어?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?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철학과 우주관과 세계관을 여기다가 쫙 이렇게. 아니 그게 아니라 UFO를 보신 목격담 쓰신 봤다? 거예요? 그럼 요약해 주세요. 그치 그런 것도 있어. 얘기해 주세요. 한번 중에 겪은 어떤 현상이에요? 아, 저 얘기하면 좀 긴데 가서. 해 주세요. 하나 먹고. 네. 지금. 왜 이렇게 허약해? 아니 왜 이렇게 몸을 못 가두세요? 아 건강 팔찌 좀 하고 다녀. 아니 지금 우주 막 UFO 얘기하면 신이 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것 중에 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어느 날 내가 이제 와이프랑 잠자리에 누웠어요. 갑자기 벽에서 와이프는 이런 거 믿지도 않아. 벽에서 금색 성광이 쫙 나오더니 뿡 터지는 거야. 터졌다고? 공간에서 뭐야 이거 깜짝 놀랐지. 근데 갑자기 옆에서 와이프가 오빠 혹시 오빠도 봤어? 와 이거는 환상이 아니야. 그래서 갑자기 금색 문이 딱 생겼다가 쫙 쳐라지는 거야. 이거 뭐야? 아니 이게 UFO 아닌가? 아 UFO가 방에 들어왔다. UFO는요 엄청나게 큰 UFO도 있지만 요만한 UFO도 있는 거야. 근데 저 죄송한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그 물어보살에서 들었거든요. 형님한테. 근데 그때는 금색 문 얘기는 없었는데 그새 추가가 됐나요? 그거를 내가 그때는 자체 편집했지. 너 있었어. 한 점은 있었어. 아 그때는 그날, 내가 아니, 그날은 아니, 저한테 아니, 그런 얘기를 안 했어. 아니 있었어. 그때 당시에 피라미드 침대에서 자던 때라서 약간 더 우주하고 더 합리적인지 모르겠어. 근데 약간 지금, 들을 때마다 지금이야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. 끊은 거야 내가. 반응이 별로 안 좋아. 근데 궁금한 게 이 책은 팔려고 나오신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이런 UFO를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? 그래서 아니, 나처럼 관심 갖고 있는 그 매니아한테 팔려고. 이거 없어요. 이거 살 수가 없어요. 이거 예. 이제 살 수가 없어요.